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최근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교세를 의도적으로 내비쳐 논란이 큽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 눈물과 아픔이 없는 천국이라는 의미의 신천지인데요. 정작 종교 사기 사례와 가정 파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수학학원 강사를 하던 중 신천지에 포섭돼 열정적으로 세뇌 교육을 받다가 결국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박모 씨. 결혼 후 신천지를 믿는 시어머니를 따라 교육을 받고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던 김모 씨.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서울 은평구의 한 20대 초반 청년의 사례 등 신천지 피해 사례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사이비 단체로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지난 11월 10일에는 일산 킨텍스를 비롯해 부산과 광주 등지에서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그 위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수료생 10만 명을 배출하라는 이만희 교주의 특명 이유로 계속해서 10만 명 규모를 강조한 행사들과 함께 포교 활동까지 더욱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정통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신천지가 이전의 힘을 잃었고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다는 인식만 남아있습니다.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회는 신천지 종교사기 행각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단 사이비 종교활동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세이협은 먼저 지난 10일에 있었던 신천지 10만 수료식이 허구라면서 페르미 추정으로 분석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총 4만 6,11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의 숫자 부풀리기식 과시형 행사가 이어지지만 이마저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 서영국 고신총회 이단대책연구소장은 수많은 정통 기성교인이 신천지에 포섭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모두의 책임이 크다면서 한국교회가 완전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국 목사는 신천지를 통해 닥친 가출과 학업 직장 포기, 사회 부적응 등 사회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무대응이라면서 정부가 종교의 자유라는 말로 이런 상황을 피해가는 무책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전에 많은 정치인들은 신천지를 맡겼다고 외쳤으나 누구 한 사람 나서서 헌신하고 돕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현재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신천지 수십만을 표로 보는 정치인들의 어떤 얄팍한 수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정치인들과 정부는 정통교회와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사이비 종교 규제를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세이협은 또 이만희 교주의 사망이 가까워지는 만큼 그의 죽음 이후 흔들릴 신천지 집단에 대해 한국교회는 이들을 위한 실상 반증을 준비하고 사회와 가정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용식 세이협 대표회장은 더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놓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국가, 교회가 함께 건강한 종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탈한 신도들은 정통교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신천지 실상 반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한국교회가 신천지 신도 그 누구이든 찾아와서 손을 내밀 때 실상이 조작된 거짓교림을 폭로하고 바른 신앙의 길과 바른 시민의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편 한국 주요 교단들이 미주세이언을 이단으로 규정해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어려워진 해당 단체는 기존의 세이언에서 세계 기독교 이단 대책 협회 세이업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우간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현재의 학교와 교회를 헌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예장 고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KPM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와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과 함께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진종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과 KPM 박영기 본부장 등을 비롯한 10명의 우간다 단기 선교팀은 이번에 부탈레자와 음발레, 마니파 등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특별히 이번에 나비진고 유니온 비전 중고등학교 개교식과 함께 14개 지역의 교회를 헌당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이 학교의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살아주신 하나님께 이 학교의 개교를 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개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종신 회장은 남전도회의 이번 단기 선교 일정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당을 짓고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학교를 건축하는 일을 통해 현지 아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하는 기간이었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가는 곳곳마다 감동이었다면서 순수하고 맑은 아프리카 우간다의 영혼들을 보고 잃어버렸던 열정과 순수성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우간다에 와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잃어버린 한국교회 열정을 다시 찾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에 함께 참여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간다에 부흥을 주심을 믿고 어지 오늘 이 우간다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전국 남전대와 유니온 비전 미션과 KPM이 함께 영원토록 이 우간다를 품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국 남선교회 단기 선교팀은 우간다는 다음 세대가 활기 있게 일어나는 황금 어장과 같은 곳이라면서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일에 한국 교회에 뜻있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을 뉴스 조홍현입니다. 명성교회 청년대학부가 노숙인들을 위한 거리 봉사에 나섰습니다. 한기로 가득한 용산역 텐트촌을 방문했는데요. 추운 겨울을 텐트와 박스집에서 보내게 될 노숙인들에게 손수 준비한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변현중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역 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느 곳보다 생기 넘치는 장소지만 역 아래에는 한기만으로 가득한 텐트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무수한 쓰레기 더미 사이 버려진 박스와 물품들로 지어진 간이집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될 노숙인들. 명성교회 봉사팀과 거리사역단체 프레이포유가 노숙인들을 위한 거리봉사에 나섰습니다.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더욱더 살아가며 주님 의지케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기도와 함께 준비한 간식키트와 발열내복, 마스크 등을 전달하는 명성교회 봉사팀. 지난 한 달 동안 진행된 명성교회 비전집회의 일환으로 봉사팀이 구성됐습니다. 명성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는 백재용 목사는 비전집회를 통해 얻은 은혜를 실생활에 적용시키고자 거리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재용 목사는 이어 작은 나눔이지만 노숙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써야 할 곳, 그러니까 돈이 있어 하는 봉사가 아니고요. 성취를 위한 봉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봉사가 우리가 뭐가 있을까? 드리는 간식 한 번하고 네이 한 벌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억하지 마시고 저희가 갈 때마다 또 함께 기도해드리면서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당신이 거한다는 것. 이날 봉사에 함께한 거리사역단체 프레이포유 손은식 대표는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분들에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간식을 전할 때 그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저희는 또 거리에 계신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입니다. 이날 봉사에는 또 노숙인 생활 중 프레이포유의 거리 봉사를 통해 주님을 영접한 뒤 함께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봉사자도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노숙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생활도 다 저도 겪어봤고 제가 경험으로는 필요한 거 뭐 옷이나 의복이나 뭐 먹을 음식이나 물질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뭐랄까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시선 그리고 관심 그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했던 예수님. 그 삶을 되새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시채널 뉴스 변인준입니다.
매년 독일에서는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개최됩니다. 네, 올해는 이달 초에 열렸는데요. 베를린 비전교회 김연배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열린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지난 11월 9일 오전 11시부터 독일 라이프치 한인교회에서 열렸는데요. 독일교회 목회자들과 중보기도 사역자들, 여러 단체장들, 그리고 한국계 목회자들과 청년들 함께 약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금식기도회는 바이마르 한인교회 찬양팀 인도로 다 함께 찬양하며 설교, 북한 선교 사역 보고와 간증 합심기도, 그룹별 중보기도 등으로 진행되었고요. 특히 북한에서 자라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북한 땅에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한반도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모여서 금식 기도하는 날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독일교회 목회자들은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해 네 그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네 그룹은 SK, 사우스 코리아, 한국 사람들, NK, 로스 코리아, 북한 사람들, DK,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LK, 러브 코리아,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인데 독일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약 10여 년 전부터 1년에 두 번씩 봄과 가을에 북한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들은 대형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북한 땅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참석한 한국 목회자들과 청년들이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기도회가 개최된 때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는 날과 같은 날이라 이번에 개최된 그 기도회 그 의미도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도회에 부여된 의미는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무너졌는데 독일 통일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강팍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독일 통일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와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통일의 새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네, 그 먼 땅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독일의 김연배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독일의 신앙인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미국에선 종교의 자유 문제를 억압받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를 구성하고 종교밖의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f you watch the news, you understand religious persecution is a major problem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now this new report gives u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orld's top offenders. Those countries include Iran, Russia, and economic powerhouse China. So here's a rising power. Its economy is growing bigger and bigger each year. Its military is expanding. It's got worldwide ambitions, and every place it reaches, it's bringing these values of persecution along with them. So-called Tier 2 offenders include Cuba, Iraq,
and America's NATO ally, Turkey, which held American pastor Andrew Brunson hostage for nearly 2 years. One of the things the commission is really focused on is not only when there are governments perpetrating violence, but when governments are tolerating the perpetration of violence. This report is unique in that the 9 members of the U.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ren't burdened by diplomacy. Unlike many State Department accounts, these observers tell it like they see it. We believe as a commission that no person of whatever faith they are should have to fear within their house of worship. For the world's Christians, the situation is especially dire. Christians are the most persecuted religious group in the world, and it's accelerating. The commission calls on President Trump to appoint a special advisor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sanction top offenders, and put money toward the State Department's effort to help houses of worship protect themselves. Churches, which are soft targets, have become targets for terrorists. And so we believe that this would be a very effective role for our government to come alongside these governments to provide the training that would be a comb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domestic security, along with the houses of worship. For so many people of faith around the world, finding religious tolerance is increasing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Jennifer Wishon, CBN News, Capitol Hill.교회가 한 지역을 품고 나아가 나라를 품을 수 있다면 마을이 변하고 지역이 달라져서 결국 변화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예정교회인데요. 필리핀을 품고 그 땅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예정교회 설동훈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최근에 단기 선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필리핀으로 다녀오셨다고요? 네, 필리핀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네, 단기 선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매년 선교를 여러 나라 하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의 그 안티플로 지역에 네. 그 선교하고 그리고 따이따이 지역에 그 티끌링 그 마을에 가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반따이 지역에 세운 저희 예정교회 그리고 따이따이 티끌링 지역에 세운 예정교회 두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을 섬기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 두 지역에 대한 좀 특징 또 우리나라 다른 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그 지역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안티폴로 그 반따이 지역은 좀 높은 지대 마을인데 네. 낙후된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뭐 수도도 들어오지 않고 우물도 집집마다 있는 거 아니고 네. 멀리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그리고 집을 다 방문해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게 집인가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쪽 지역에는 학교도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네. 교회도 저희 교회가 세운 그 네. 예정교회가 유일하고 정말 너무 가난해서 네.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그 시멘트 공장이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주변 생활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그 많이 그 먼지가 많이 날라오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좀 아닌데 그래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네. 또 거기서 또 유치원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따이따이 지역의 그 띠끌링 마을에서 세운 그 교회 중심으로 거기는 이제 시내 쪽인데 네. 필리핀이 시내가 있지만 도시라도 도시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네. 가난한 사람들이 또 모여 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렇게 돌아왔죠. 네, 보통 단기 선교로 가면 뭐 의료 선교라든지 임의용 봉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번에는 뭐 단기 선교에서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저희도 이제 의료 선교, 예. 의사 선생님, 간호사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함께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미용 선교도 네. 역시 가서 쉴틈 없이 그렇게 미용 선교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어린이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네, 교육 성경 무료 성교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네네. 예. 성경학교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해준 교회가 좀 이제 세월이 가니까 손보고 네. 고쳐야 될 게 많아서 네. 가서 성도들이 가서 직접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고치고 있지만 저희도 가서 또 직접 같이 아. 보수 공사하면서 또 이렇게 돕고 그리고 현지말로 된 전도지 가지고 가서 네. 그곳에 가서 또 직접 네.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가난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 사랑의 식사 이렇게 또 대접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양한 그 이번에 그 팀별로 준비해 가지고 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네. 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그 띠끌링 지역에는 그 도심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하는데 중이염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중이염 환자가 이렇게 많은가 집단으로 알아보니까 네. 수도가 들어와 있는 지역이지만 그 물을 마시면 한 달에 만 원씩 내야 되니까 네. 물을 물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그 지역의 물을 떠다가 먹는데 그게 깨끗하지 않은 물이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그 많은 사람들이 중이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뭐 물론 이번에 약을 다 처방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왔지만 네. 또 다시 그 물을 마신다면 또 병들 텐데 예. 한 달에 만 원이 없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네. 이번에 선교 잘 왔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도 만들어지고 또 학교도 세우신 건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회자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치원도 세워서 유치원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는 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만 네. 하나 있고 이번에 가보니까 그 지역 인구가 늘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12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증축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2부제 수업하고 아주 오래전에 3부제 수업을 했는데 네. 필리핀 낙후된 지역이 그렇게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더라고요. 유치원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저희 교회가 세운 교회에서 유치원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 교사들을 세워서 네. 그 평일날은 아이들 가르치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은혜로운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정교회에서 이 필리핀 선교는 좀 어떤 의미인지도 듣고 싶은데요. 선교는 사랑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고 병든 영혼 고치는 거고 잠든 영혼 깨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선교는 현장에 가보면 힘들어요. 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람이 커요. 네. 그리고 그 보람은 오래 가요.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죠. 네, 목사님께서 네. 사실 교회 개척의 어려움도 직접 몸소 체험을 하셨고 그리고 이 가난도 체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선교의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안방 예배부터 드렸어요. 제 아내와 함께 네. 네. 둘이 안방 예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개척 멤버도 없이 아내와 둘이 시작해서 상가교회에서 창립하고 한 계층이 또 이제 부흥돼서 또 옮겨서 두 계층으로 세 계층으로 하다가 이제 건물 사고 또 옮겨서 또 넓은 학교였던 건물 사서 교회하다가 지금 다산 신도시에 이제 종교부지에 건축해서 또 이제 이사 갔는데 네.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보면 여기서 교회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으므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사는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거기 가면 큰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있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하니까 기쁘고 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정교회가 지난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갖고 계신 뭐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작년에 30년, 올해 이제 31주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우게 네.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개혁의 모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회를 남은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성도도 주의 종도 교회도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목회를 해보기를 원해서 거기에 맞춰서 애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관심 갖고 더 집중하고 네. 하나님이 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데 관심 갖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일인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찾아서 한번 시작해보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목회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목사님 미국 일정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로 가시는 건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미주 목회자 자녀 세미나 인도하러 가요. 네.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22년, 목회자 자녀 세미나 22년 이렇게 인도했는데 사모 세미나는 26번, 네. 그리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는 자녀 세미나는 34번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미주 지역에도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3년 전부터 미국에서 미주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올해 세 번째인데 인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진행을 하죠. 네, 세계 곳곳에 네. 뿌리는 은혜의 씨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5만 5천 명의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 공무원이 됩니다.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네, 모든 헌신에는 이름이 없다지만 자긍심만은 남을 수 있도록 책임과 성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